이게 언니 성격이에요. 걷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죠? 네. 지금 내가 지저분한 것을 다 이렇게 조물 보다가 앞전에 거 다 네. 넘겨버리고 깨끗한 데다가 깨끗이 새로 뭐든지 네. 네. 항상 새로 시작해.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새로 시작하면 내일도 새로 시작하고 모레도 새로 시작하고 골프도 새로 시작하고 언니는 언니 병이 있잖아. 내가 여기에서 지금 느끼는 거야. 지금 순간적으로 언니를 가만히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네. 컵도 그 자리에 딱 내 자리에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 모든 뭐 볼펜이면 볼펜도 그 자리에 딱 있어야 되고 내 물건 항상 내 책상 테이블 그 자리에 딱 있어야 된다는 게 언니 머리에 인식 딱 돼 있어 아닌가요? 맞아. 성격이 너무나 완벽해. 응. 완벽주의에 100 다 갖춰 있어요. 완벽주의에 우리가 또 깔끔한 사람을 뭐라 그러죠? 결벽증. 결벽증에 남이 자기 결벽증에 남이 손 씻었는데도 남하고 손잡고 밖에 돌아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 사람을 못 믿는 스타일. 한번 물어볼게요. 왜 내가 내 덫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내가 왜 자꾸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꾸 어둠 속 그늘 왜 들어간지를 한번 묻고 싶어. 지금. 형제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저희 자매가 있는데요. 자매가 해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은 나와서 엄마를 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언니가 안 하니까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엄마 옆에 한국에 나와서 있으려니까 이게 싫은데도 해야 되고 좋아서도 해야 되겠지만 좀 이렇게 억지 춘향으로 좀 하는 경향이 있어서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억지로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좀 여기 좀 답답하죠. 원래는 그러면 언니도 잘못 성격이 잘못된 거 아니야? 언니들이 안 하니까 내가 와서 했다 치자. 그치? 그러면 언니 안 했을 때 언니들 봤을 때 되게 막 짜증나고 얄밉죠. 내가 동생인데. 그렇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언니도 그런 마음으로 왔더라면 엄마 보필하는 거 좋은 네. 마음으로 해주면 안 될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차라리 혼자였으면 모든 거를 다 거머쥐고 이해하겠는데 한쪽은 팔짱 끼고 앉아서 충분히 그러니까 둘 다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영주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따기도 힘든 건데 이거를 일부러 남들은 포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상태와 어떻게 돌아가면서 6개월 6개월씩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언니가 너무 좀 얌치처럼 안 해서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족사까지는 끼고 싶지 않아요. 지금 내가 점을 보는 것은 네. 언니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네, 네. 성향이 약간 완벽주의에 아까 안 그랬는데 변해요. 좀 대답 좀 일단 말 좀 끊지 마세요. 완벽주의 플러스 아까 내가 그랬죠. 너무 깔끔한 걸 뭐라 그러죠 했죠. 결벽증에 언니가 성격이 남들보다 유난히 독특해요.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또 어슬렁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언니는 어슬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슬렁이 없는 사람이 막말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완벽하니까 저 사람도 완벽해야 되고 내가 깔끔하니까 저 사람도 깔끔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내가 왜 자꾸 늪속으로 빠지려고 이야기를 했냐. 곧 깨끗하다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 네, 아니요 대답하시라고. 그래서 자꾸 성격 변한다고 우리도. 네.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자꾸 늪속으로 얘 빠지려고 그러냐 했잖아. 언니는 늪속으로 안 빠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봤을 때 오늘 스테이지는 내 스테이지예요. 내가 점을 잘 봐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니 잘 보면 좋은 거고 못 봐도 어쩔 수 없어. 네. 그러나 내가 언니를 봤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네. 내가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내 가족과만 갖고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사만 이야기를 하는 게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사회생활도 나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좀 내가 좀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뭐든지 누구를 못 믿는 병이 있다 그랬잖아. 언니한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완벽해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 그 말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가,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지금 내가 왜 이 말 굳이 해주냐면, 우울증 플러스, 좀 이게 좀 심하게 더 가면 공황장애 와요. 지금 언니가 딱 그 공황장 있고, 발 딱 여기 있고, 딱 여기 서 있어요. 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아무리 해외 생활을 했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 사주 자체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내가
누구를 믿지 못하는 사주는 맞지만 어렸을 때부터 솔직히 말해서 108년도 목에 걸으라는 사주예요. 본인이. 그럼 얼마나 외로운 사주를 말하겠어. 108년도 목에 걸었다. 치면은. 그쵸? 우리 같은 사주가 외롭지 안 외롭겠어요? 어? 거기 까딱까딱 가는 거 병이죠. 아유. 그쵸? 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다 집이 가난한 집도 아니고 그래도 웬만큼 엄마 아버지가 남한테 돈 꾸러 갈 정도로 아쉽게 살았던 집은 아니고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고 살았던 언니도 아닌 것 같아. 에? 굳이 이 말 할 왜 이 말을 해주냐면 내 스스로가 나를 좀 낳고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 내 18, 19살, 20살 그때까지는 웃었는지 모르지만 22살, 23살 그때부터는 내가 내 스스로 어? 살아가는 그 남들보다 그냥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 마인드가 좋은 마인드를 맞아. 가지고 있지만, 어? 마주에 그 말 처음으로 하네. 아까 거기만 까딱까딱 하고 있지만. 맞아요. 한 대 좀 펴고 싶었어, 솔직히. 맞아, 맞아. 어? 그때부터 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여자가 여자치곤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어? 뭐라 그러지? 그냥 나 할 수 있어. 자신감? 뭐 네. 그것도 충만한 건 좋아. 근데 자신감은 충만하는데 한 번도 배본 적 지금까지 없어. 그 자신감에. 내가 이뤘던 게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내 자신감에 한 번도 본인이 성취나 성공한 적이 없다고. 응? 네. 아닌가요? 그게 대답해 주세요. 응?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뭐든지 항상 아직까지 내가 뭘 그렇게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언니는 뭐 아직까지 공부가 머릿속에 베낀 사람이에요. 네. 뭘 해야 되겠다는 게. 어? 그건 좋지. 그럼 한번 물어봐. 공부가 머릿속에 베낀 사람은 좋아. 근데 그 내가 그 죽을 때까지 공부는 해야 된다고 하잖아. 네. 근데 언니는 남들보다 좀 독특해. 독특해서 또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해서 또 공부해야 돼.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 4년 전 5년 전부터 내 그 아무리 언니 공부를 잘 못했던 내가 딱 입구에서 막혔어. 입구에서 막혔다고. 하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입구에 막혔다고 이제. 네. 맞죠? 네, 그러면, 맞아요. 그런 일 말하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론은,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못 믿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 네 혼자 뛰어왔다. 그런데 다 뛰어와보니까 다 끝까지 종점 와버렸다고. 와가지고 딱 막혔어. 더 이상 가기 싫어. 가기 싫어요. 어. 나를 쓰고 내려놔버린 거야, 이제는. 맞아요. 어? 이걸 차라리. 아무것도 하고 싶지. 어, 좋은 걸로 내려놨으면 좋겠어. 그 늪에 빠진 걸로 내려놔버렸다고, 지금. 어, 이거 누가 칭찬도 안 해주고. 칭찬하려고, 힘들어. 칭찬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가끔은 저도 애기 같은 면이 있어서 좀 칭찬도 좀 해주면 더 잘 뛸 텐데, 나만 죽으라 뛰어서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년 정도 하고 싶지 않, 맞죠? 아, 네. 근데 그게 올해까지가 고비예요. 네. 올해 인생은 이렇게 말할게요. 네. 내 인생, 어? 남이 봤을 때는 화려한 인생 같지만은, 참 잘 살았던 인생 같지만은 내가 봤을 땐 잘 살았던 인생 절대 못 돼요. 맞아요. 언니는 자식이 없으라는 사주예요. 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없어. 없어? 없어요. 그럼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 네. 그리고 면사포를 써도 내 남편 얼굴 못 보고 사는 사주야. 그렇게 면사포 써도 오래 남편하고 살지 못했어. 네. 길어야 3개월이야. 알았어? 5년 동안 갔는지 뭐 6년 동안 갔는지 4년 동안 부부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남편하고 같이 3개월 있어야 오래 있는단 말을 하는 거야. 네. 응? 차라리 결혼을 하지를 말지 그랬어. 어? 그렇게. 근데 그게 어쨌든 달려오기는 다 달려왔는데 내 성취의 보람은 한 번도 없었단 말을 하는 거야. 맞아. 혼자 그냥 혼자 그 자리에서 언니는 열심히 달린다고 달렸지만은 혼자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 그 진흙탕을 늪이라 그래야 되죠. 룹 속에서 언니는 달렸으니 맞아요.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거라 헛돌았어 계속 어,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거야 맞아. 그래서 언니를 뭐라냐 우리가 바보 헛똑똑이 그리고 언니가 왜 헛똑똑이냐면 네 잘난 맛에 살다가 맞아. 헛똑똑이 된 거야 맞아. 누구 엄마할 필요 없어 맞아 맞아 네가 네 머리를 내가 선 그 네가 네 머리를 잘못 썼고 그냥 사람을 믿지 않은 맞아. 네의 죄야 그리고 인간미가 별로 없어 언니들한테 인간미 없다 하지 마라. 어? 네네. 정이라고는 별로 없어. 내 성격이. 남들보다 좀 냉정해. 우리가 철벽녀라 그래. 철벽녀라 그러지? 좀 차가워. 아, 철벽녀.
좀 차가운 성격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가 내려놓다 보니 그 내려온 게 아까 내가 내려놓고 사서했지. 나는 그걸 내려놓고 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허덕했던 인생을 내려놓는 거지 다 포기한 뜻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요 올해가 아니라 이제 다 내려놓은 게 이제 뭐든지 하기 쉽지 않아서 하고 싶지 않는 거와 내려놓은 건 틀리는 거예요. 네.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해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아까 했잖아. 지금까지 공부해서 아까울 정도로 네. 나이는 안 밝힙니다. 네. 그러나 모자는 너무 보여요. 네. 그럼 알아듣겠지 뭐 시청자분들이. 모자 너무 설 때까지 열심히 달려오긴 달려왔는데 네. 네 혼자 그 자리에서 다람쥐 채끼 돌듯이 돈 것뿐이야. 네. 그러다 보니 딱 뒤돌아서 보니까 나 뭐 해놨지? 그 자리가 그 자리거든. 맞아. 근데 그러니까 지쳐버린 거고 우주까지 같이 와버린 진짜 거고. 진짜 지쳤어요. 공황장애까지 같이 와버렸어. 네. 그게 와 공황장애 입고 섰다 그랬지? 네. 이게 네 무덤을 네가 스스로 판 거라고. 됐습니까? 네, 선생님. 그래서 술도 열심히 아까 말씀하신 게 정답이 어느 누가 그런 말을 꺼내주진 않았어. 내가 맞는 것 같은 게 늪에서 계속 헛바뀌지. 어느 누가 꺼내주는 게 아니라 어느 누가 꺼내지를 못했겠지. 언니가 말을 안 섞으니까. 그러다가 술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여럿이서 했는데 이제는 술도 안 마시고 이제 이렇게 살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변화를 주고자 용기를 내서 온 거죠. 잘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아까 내가 그랬죠. 네 잘 말해서 살다가 네가 최고라는 맛을 살다가 고개 숙이지 못하고 살다가 네가 아까 그랬지 달려와 보니 딱 2, 3년 전에 네 중간에 딱 가로벽에 막혀버렸다 했죠. 네. 여기서 당신은 막혔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어? 튕겨나갈 수밖에 없어. 그럼 제자리로 와야 돼. 내가 시작했던 제자리. 그러다 보니까 제자리에서 내가 쓸 수 있어? 없지? 네. 맞죠? 네. 다시 내년부터는 좋을 일이 있으니까. 네. 올해가 당신의 인생의 제일로 고비. 이렇게 말할게요. 진짜. 안 죽고 살아온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맞아, 진짜. 그게 해도 돼요. 네, 정말 힘들어서 자살을 한번 할까? 어느 누가, 그냥, 너무 힘들다. 내가 요즘에. 숨을 못 쉬었어.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게 뭔지 알아? 아니, 자살하려면 지 집 조용히 자살하지. 전부 와서. 저 죽고 싶어요. 그럼 지지 조용히 죽어! 키우세! 그래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끝났어요. 안 이제 끝났으니까. 하고. 올 수전까지. 네. 올 수전. 네. 이빠에 우리가 11월에 내년으로 돌아갔잖아요. 네. 올 수전, 10월달. 잘 남기시고 나면. 네. 내가 이제 죽고, 안 죽고 우리 집 살아온 거 고맙게 생각한다. 네.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룹에서. 누구한테 손도, 악수도 못하고 나 좀 잡아줘. 그지도 못하고 아까 그 말이 다 그 말이야. 맞아, 창피해서. 창피한 게 네 잘난 맛에. 네. 네 잘난 맛에 살다가. 네. 네가 망해서. 네. 이제 이제는 공황장애 우울증 걸다 보니. 네. 이제 미치는 거지. 틀린 거 아니지. 맞아. 그러니까 잘 오늘 잘 넘겨 넘어갔고 올 3월 달에 특히 잘 넘어갔고 2월 달에 잘 넘겼어. 정말 내가 여기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사주가. 목숨이 긴 사주가 못 돼. 나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오늘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번이 내 목숨도 마지막이야. 이제 다 연명했어. 감사합니다. 연명했기 때문에 네. 내년부터는 내가 그냥 써도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했던 거 네. 써먹으세요. 오 예. 알겠죠? 네. 내가 그 늪에서 내 머리에 늪을 빠져나오라는 거지 공부했던 거 써먹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 멍청아. 가!